산 갈매기 시장은 나를 잊었나 아이 미리씨 네. 안 잊었다 안 잊었나 이거는 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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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가자 간만 보네요. 자, 시장으로 바로 가볼까요? 시장나! 시장나! 전통나! 세리마! 소리나! 전통시장으로 출발합니다! 60초를 잡아주세요. 상인 여러분! 10초, 20초 너무 짧아요. 째깍, 째깍. 40초 아니죠. 아니죠. 50초 좀만 더. 좀만 더. 60초를 잡아주세요. 부산 자동시장. 부산하면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커피는 동백섬에. 이번엔 부산의 막! 네, 엄마 여기서 한 27년 떡볶이 장사하셨거든요. 모발랭이 떡볶이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잘했던 거 이렇게 오뎅 육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장에 발라서. 아, 이 물떡 유명하죠. 부산 오시면 곤약이랑 물떡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해산물도 많습니다. 자, 너무 작은데. 좀 얘를 크게 좀 괜찮아. 이 돌문어 기장. 귀엽게 자, 생겼네요. 이거는 있죠. 곰장어 묵이라고 반쪽만 잡수시면 초장이지가 잡수시면 어머 빼가 다 늘합니다 한 끼 안 잡수세요 부산 아니면 이 우영은 뭘 합니까 이거 부산에 오시면 큰 거 드셔야지요 그럼 주전자는 누굴까요? 주전자분 바로 만나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에너지가 넘치죠 굉장했습니다. 자, 부산의 흥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 자, 엄청 열심히 하시죠? 그쪽이시네요. 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어, 네. 이게 뭐예요? 아, 미꾸라지? 추어탕! 추어탕! 어?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뭐하세요?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계속 춤추고 계세요. 아, 눈치 빠르시네. 계속. 사장님, 물 건너주세요. 네, 유통을 맡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직접 정체를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자, 바로 뭘까요? 꼬물꼬물 꼼장어입니다. 꼼장어. 그렇죠. 풍년에서 기쁨 받아서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새벽에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아, 이렇게 싱싱한 꼼장어를 갖다 주시는 걸 보니까는 네. 거래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나 봐요. 그렇죠. 얼마나 됐어요? 35년 됐습니다. 35년 동안 하셨어. 네. 그럼 꼼장어 장사를 35년 동안 하신 거예요? 꼼장어 장사는 8년 됐습니다. 네? 35년 동안 무슨 거래를 하셨어요? 저희 남편입니다. 부부였어요. 유통 과정을 같이 하니까 네. 저희가 항상 싱싱한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니까 중간 마진이 네. 없어요. 네. 그렇죠. 항상 실한 꼼장으로 준비한다는데요. 얼마나 싱싱한지 춤을 추더라고요. 똑같죠? 팔팔하네요. 꼬불꼬불. 맛을 제대로 보려면요 구이로 맛봐야 한다는데요 숯불 향이 배인 참 숯불 구이를 추천했습니다 향이 그냥 끝내준다 아닙니까 미리도 기대된다 아닙니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안다 죽이네 얘 너무 맛있어? 탱글탱글해 보여요 너무 맛있어. 감칠맛이 감칠맛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따로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MSG 이거 첨가하신 거 아니야? 전혀 없습니다. 꼼장어 자체의 본연의 맛이 그 맛이라서 굳이 다른 MSG 필요 없습니다. 네 이번엔요 굵직한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고기 올려주세요. 네. 붕장어는 품질이 좋아야 구이로 맛볼 수 있다는데요. 반전 식감 덕분에 인기래요. 아, 아주 그냥 사르르
소금만 넣었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네요. 이건 홍장어랑은 또 아예 다르네요. 너무 달라요. 살이 포츄포츄해요. 그런데 아내분이 갑자기 하고 싶은 좋아요. 멘트가 있으시대요. 좋고, 네. 성실하시고. 네. 네. 일단 뭐 깔아놓고 가시네요. 칭찬 깔아놓고. 예. 아, 경상도 남자 특유의 그 무뚝뚝함, 무뚝뚝함이 너무 세서. 아, 너무 세서요? 네. 뭐라고 이러거든요. 네. 그냥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러면 부드럽게 했던 말도 쏙 넣고 싶어요. 아. 부드럽게 뭐라고 한번 해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표정은 많이 부드러우신데. 그러니까 연습. 땀이 나라고. 잘 해주실 거죠? 두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뭘까요? 현지예요, 뭐예요? 어? 아니에요. 은장도. 은장도? 어? 은장도예요? 은장도인가? 부추인데요? 부추인데요? 아, 이 종이 보세요. 기말고사 대비. 학원을 운영하시나 보다. 부추랑 무슨 학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학원 앞에 부추를 심으시는 네. 거죠. 네, 알고 보니 문제지는요. 부추 포장에 크기가 딱 알맞아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아. 아유, 사장님. 또 이거 싸고 계시네. 그럼 부추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어머, 부추 다 싸고 있어. 이거 무슨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남편한테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작업장에서 무언가를 삼고 있었는데요. 아, 끓는 거? 예, 예. 자, 바로 민물조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제철입니다. 국산 제철. 어, 처음 봐요. 아, 어, 처음 보셨어요? 네. 예. 여기로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물이 흘렀어. 이 귀한 국물을. 엑기스예요, 엑기스. 국물이 귀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사장님. 미리가 미리 나섰습니다. 맞추면 되지, 일로 오세요. 엑기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너 먹으면 맛있어요. 소비야, 잠깐만 들어줘. 들어봐봐, 들어봐봐. 오, 탱글탱글한 알갱이 좀 보세요. 정말 담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급하다, 급해. 저 화끈하지, 예. 얼마나 맛있었으면. 제첩은 부산에서 추억의 별미로 통한다는데요. 원래 낙동강 하구 밑쪽으로 많이 서식지였거든요. 일본으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갔어요. 아, 여기서 나서요? 예예예. 예. 저희 아버님이 어민이셨고 예. 제첩을 잡으셨고 일본 수출하고 남는 조개들을 가지고 제첩국을 끓여서 부산에 아침을 깨우는 소리. 제철국 사이소 있잖아요. 네, 제철국 판매를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어요. 네. 해감부터 세척, 또 삶기까지 매일매일 정성 들여 만든다는데요. 택배도 가능해서 간편하게 끓여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는군요. 예. 드실 때는 아까 힌트였던 부추 잊지 마시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포장을. 너무 많이 들었어. 이야,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해장으로는 완전 그냥 그만인 것 같아요. 미리 씨 급히 드시네요. 미리 씨가 또 해장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어제 술 드셨어요. 너무 거의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예. 드세요. 수치가 있었나? 국물이 정말 깔끔합니다. 아, 잔을요 시원하게 뜨어주는 그런 맛이에요. 잠까지 봤어요? 네. 빠르네. 너무 빠르죠? 텀블러에 담아가고 싶어요. 아, 드릴게요. 전 이 두 분도 혹시 궁금했는데요? 너무 다정해 보이세요. 맞아요. 아까 제가 봤는데 네. 대학교 1학년에 만났는데 네. 7년 동안 저희 신랑이 저를 쫓아다녔죠. 7년 동안? 네. 8년 만에 결혼했어요. 7년 동안 친구 사이였고. 오, 그럼 아버님은 네, 예. 7년 동안 한 곳만 바라보시고. 그렇죠. 그 제가 어머님은... 제일 억울한 게 뭔가 알아요? 예, 뭐예요? 학교 때 미팅을 한 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사모님은 미팅 막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너무 동안이세요. 저는 사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늙었잖아. 재밌으시네요. 네, 유쾌한 두 분 이따 만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자분의 힌트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솔직히 막걸리 한 잔. 아, 열기도 전에? 눈치가 빠르세요. 얼른 오세요, 그냥. 아니, 아무마도 그냥. 힌트는 막걸리 주전자. 네, 이곳이 바로 여기 막걸리
골목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막걸리 골목이 네, 있어요? 다양한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주는 뭔가요, 뭔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 돼요? 네. 이거 다 된다고요? 예, 지금부터 주문하시면 바로 10분 내로 쫙 나옵니다. 10분 내로. 자신 있으셔구나. 네, 손맛과 또 좋은 재료가 비법입니다. 파전입니다. 기장파, 기장파. 아유, 파도 실한 걸 쓰시네. 기장에서 왔어요? 네. 이거는 오징어, 너무. 어디서 났어요, 얘들?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부산에서 안 났습니까? 예. 우리 여기 남편이 예. 내보고 돈 많이 벌고 오라고 이런 걸 다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뭔지 뭐예요? 아십니까? 이게 뭐 총 아니에요? 와! 어머! 라이트한가요? 라이트한가요? 어머! 너무 놀랐죠? 이거 봐. 라이터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네. 짠! 이렇게 켜지는 거야. 아이디어 너무 좋다. 우리 아저씨는 40년째 사진관을 하고 있는데 네? 사진관? 손재주가 좋아요. 돈 많이 벌으라고? 네. 남편의 마음까지 담아 더 정성껏 준비한다는데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대요. 정말 맛있겠죠? 우리 안주가 좋은데 술 한잔 안 할 수가 없어. 나온다 나온다 막걸리가 나온다. 네, 그런데 이때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군현 회장님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춤과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동 재래시장의 가수. 빨강의 파랑의 명가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를 꺾은 자유곡인데 한마디만 불러주세요. 어쩜 이렇게 합이 잘 맞아요? 바람에 네 분 연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지가 않으시네. 근데 너무 좋으세요. 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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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승태가 와준 날부터 우리 시장은 행복해질 거야. 네, 한바탕 춤 추고 놀았더니 허기 졌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음식도 맛있는데 기운까지 받아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신생에서 에너지를 우리 있는데 받아가시려면 네. 이 자동 재래시장 네. 막걸리 골목으로 꼭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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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세 팀의 미션 가겠습니다. 뭡니까 오늘? 위한 오늘의 미션은요. 예? 윤모를 잡아라. 네, 우리 첫 번째 도전자분입니다. 꼼장어 사장님 오셨어요. 네. 자, 저 S라인을 그리면서 던지겠습니다. 과연 유시나 뭐가 나올까요? 자, 과연 S라인 공법 하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제첩국 사장님. 가고 있으십니까? 제 남편이 응원할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네, 자동시장의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은근히 재밌으셔. 예, 예. 마이클 잭슨. 미팅 못 나갔던 한을 여기서 보시네요. 자, 남편의 응원을 받아서 유시 나올까요? 아, 아쉽습니다. 과연? 자.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도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과연 유치나 뭐가 나올까요? 나올 것 같은데요. 집어지면은 성공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S라인, S라인. 네, 홍보 큐! 부산 자동 전통 시장 꼼장어! 꼼장어! 싱싱해요, 신선해요, 꼼장어! 꼼장어! 고소한 구이로 돼서 꼼장어 구이 담백해요, 꼼장어 구이 부드러워, 양념도 있죠? 억수로 만나! 부산하면 꼼장어!
문양구이 아닙니까? 손질부터 양념까지 저희가 정성껏 직접 준비하니까요. 꼭 맛보이소. 꼼장어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전국으로 출발합니다. 거울 보양시 보양시 부산의 맛을 느껴보이소. 네, 따뜻한 사랑과 정이 살아있는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자동시장입니다.